네, 앞서 보신 것처럼 대구는 중국 관광객의 사각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대구시의 관광 정책에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를 찾는 중국인은 왜 적은 것일까? 서울과 부산에 비해 관광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대구에 오면 요거는 꼭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이런 게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게 좀 약하죠. 쇼핑을 유난히 즐기는 중국인들의 기호에 비해 쇼핑 도시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초 대구 시내 면세점이 8월 말에 문을 열기로 했다가 이달 5일로 늦춰지는 등 국경절 특수가 예정돼 있었지만 준비가 뒤처졌습니다. 또 하나 대구가 관광 도시로서 많은 매력을 지닌 곳이라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단체 관광객 유치에 실패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안에 관광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변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경주, 안동 등 불과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훨씬 우수한 관광 자원이 즐비해도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콘텐츠 부족을 탓하고 있습니다. 주소라는 벽만 깨면 1시간 반 이내에 한국 세계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고 관광도시 대구를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 체계적으로 준비와 홍보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